바로 영상 이어서 갑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모두 이용하자. 시야를 확장하면 적을 미리 발견할 수 있지. 싸워야지 뭐. 여러분과 장난칠 시간 없습니다. 드디어 통과했네요. 오프코님은 괜찮으신가요? 이게 뭐가 있지? 혹시 뭐 먹을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 먹을 거는 없었네요. 네. 아, 여기에서 이걸 먹게 되는군요. 정말 뭐 딱히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너랑은 싸워야 되겠다. 방해 말고 물러나시죠. 다행히 순조롭게 잘 통과했네요. 앞이 바로 B동의 지하 로비예요. 이게 챕터 3의 마지막 같으니까. 아까 그 발레 형제가 마지막 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도착했어요. 바로 저쪽이 최고예요. 강행 돌파를 준비합니다. 네.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발레 형제. 이 소리는 설마 그때 그 중앙홀에 있던 에트리얼이에요. 고객님이 만족하지 못하셨던 모양이군요. 우리다. 계속 나왔잖아요, 발레 형제라고. 안심하세요.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에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로프꾼님의 바람이 저희의 사명이니까요. 가죠. 둘은 만만치 않겠죠. 그 무용수 자매인 걸까요? 확실히 무용수의 숙모가 있군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하를 위해. 어고. 착하지. 무서워하지 마. 날 똑바로 보지 마요. 오. 어? 예스 마스터. 준비 완료. 이 힘으로. 성공. 비행선은 곧 발레리 등의 상공에 도착합니다. 배터리 활성이 높아져서 적이 엄청 빨랐어. 조심해. 집중하죠. 적들은 피곤한 것이 강력하니까요. 찾았다. 성원이 감사해요. 이제 끝입니다. 한 놈 잡았고요. 제게 맡기세요. 정리 끝. 따르겠습니다. 얘는 빈결 장점이에요 보니까. 에테리얼들이 쫓아냈어요. 임무를 속행합니다. 벨틀요? 비행선이 빌딩에 가까워지고 있어. 점장! 점장! 나 여기 있어! 빌리! 경고! 비행선 도착까지 남은 시간 20초. 오, 날라 날라. 10초. 빨리 일어나. 늦겠어. 늦겠다고. 5 4 3 2 1 점장, 이번이 마지막이야. 수고했어. 드디어 다 옮겼네. 아픈 손님, 저는 있어요. 다들 괜찮은 건가요? 걱정 마세요. 강한 마취 가스를. 리카온 씨, 이번 과찬이십니다.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이야말로 로프꾼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챕터는 이렇게 또 마무리. 아, 재밌었어요 이번 챕터. 귀하 덕분에 네. 주인님의 명예를 지켜낼 수. 점장, 시한국에서 연락 왔는데 구조대랑 항공대가. 빌리, 레인은 해커잖아. 당근이 협박한 거긴 하지만 비행선까지 해킹했고 치안국에 잡히면 귀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린 레인을 데리고 공동해서 이따 치안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지? 마취가스를 마시하는 제가 사건이 발생한 걸 눈치채고 이곳에 비행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비전 컴포... 치안국에서 펄만을 데려갈 겁니다. 빌리, 이곳은 너한테 맡길게. 우린 먼저 간다. 알았어, 조심히 돌아가. 이렇게 깨 있었네요. 고마워요 여러분.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활한 도깨돌의 사명이죠. 꿈속에서 신났어. 니콜 대장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오늘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려나. 무슨 소리지? 상상도 못했겠지. 전에 한번 마취당했던 덕분에 망할 놈들. 내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곤 처음부터 내 목숨을 또 치안국에 잡혀 들어갔다가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1분 1초가 급해 서둘러 뉴에리드를 떠나. 아, 도망갔네요 펄만이. 슈퍼플레이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골드 트로피네요. 이런 귀찮은 퀘스트는 관측 데이터 3개 다 투집해서 다행이네요. 아 귀찮아 귀찮아. 며칠 뒤. 좋은 아침이야 벨. 그럼
그럼 메모를 돌려받는 날이잖아. 레이는 역시 대단해. 그나저나 잘 지내고 있으려나? 반란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빅토리아 하우스 이따가 그 메모리 건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야. 그나저나 참 오늘 로프넷에서 누가 그러던데? 발레 빌딩을 사려던 사람이 결국 구매를 포기하고 위약금을 물었대. 전에 본 그 이상한 에테리얼 두 마리 때문일까? 아니면 빌딩이 비행선 납치사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우선 레인을 마... 콜레드랑 그레이트도 온다고? 여기 아니네. 저쪽인가요? 얘들아 안녕? 약속 시간보다 5분 일. 레인, 너 표정이 봐. 며칠 숨어 다니긴 했지만 빅토리아 하우스키핑 분들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나쁘지 않았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번에 너희가 날 구했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도 네 덕분에 비행 줄곧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 그게 궁금했구나. 얼마 전에 한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페이가 상당히 셌는데 자세한 의뢰 내용은 말해주지 않더라고. 매우 수상했지만. 그랬구나. 그나저나 녀석들에게 잡히 뭐 결국 들켰지만 말이야. 그래도 어떤 정보를 흘렸는진 녀석들의 고용주도 알아내지 못해서 다행히 너 그 고용주가 얼굴을 못 봐서 나도 잘 몰라. 전화만 몇 번은 통화하는 과정에서 몇 마디 들은 게 있는데 그들이 비행선을 노리는 이유가 펄만을 처리하기 위해서래. 또 세크리파이스? 희생? 미안해. 아 맞다. 도와줘서 고마워. 뭘? 이 메모리를 조사할 거지?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 다음엔 또 손님으로 비디오 가게에 들를 테니까. 랜덤 플레이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영화를 추천해 줄게. 벨, 콜레다랑 그레이스 씨. 콜레다랑 그레이스랑도 만나. 아, 그 어차피 그 USB 해독해가지고 콜레다랑 그레이스한테도 알려줘야 되니까. 맞네요. 로프군, 메모리를 해독해줄 사람을 찾느라 또 대형 사건에 휘말렸다며? 니콜이 말해준 거지? 위험하긴 했어. 교활한 토끼굴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 다들 무사해서 요즘 도시 전체가 술렁이는 것 같아. 계속 그 몬스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메모리의 데이터를 해독하길 그렇게 괜찮아. 안에서 페어리, 네가 네, 마스터. 마스터, 음성 데이터 한 개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 기록 날짜는 옛 도시가 함락되기 전날. 음성 데이터? 페어리, 재생할 수 있... 긍정. 페어리, 재생 부탁해. 로딩 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잡아본 모양이군. 아빠 목소리야. 많이 다쳤나봐. 콜레다, 진정해. 이건 몇 년 전에 녹음된 거야. 호루스 아저씨가 누군가랑 대화 중인가봐. 내가 전에 말했잖아. 모르는 척하라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내 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아빠... 이... 안 들렸어. 말해. 기념비 안에 그 몬스터는 대체 뭐지? 그래.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알려주지. 그것의 이름은... 세크리파이스다. 뭐라고? 세크리파이스? 오빠, 방금 세크리파이스라고 한 거 맞지? 아까도 세크리파이스라고
니콜이 얘기했는데요. 카이톤, 갑자기 왜... 그게... 아까도 한 번... 맞아요. 확실한 정보에 따르면 누군가가 법원의 비행선을 조종한 이유가 펄만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세크리파이스란 단어도 언급했다던데. 뭐? 잠깐! 이 일에 펄... 플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펄만 녀석, 비행선을 탈취하고 달아난 이후 완전히 종적을 감... 그쪽 소식을 알아봐야겠네. 가이드님이 저희와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리카운님, 저분들도 세크리파이스에 대한... 괜찮습니다. 주인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거든요. 저희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에 깊이 연루된 만큼 쉽게 발을 빼긴 힘들 겁니다. 다만 어쩌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며 그들을 리드하세요. 얘네들은 그거를 추적 중이었나 보네요. 코로스 씨를 해친 건 확실하고 범인이 세크리파이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으니까 뭘 못하려나요? 어쨌든 유한선 소식이라 세크리파이스는 대체 그쵸. 리카운의 에이전트 비아도 열렸습니다. 리나의 에이전트 비아까지 싹 열렸네요. 이제 와 영상 파일 전부 다 열린 것 같은데. 리나, 리카온, 에이전트 비아가 3개나 열렸어. 와 이거 주말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퀘스트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이제 에이전트 비아는 제가 하나씩 올리도록 할게요. 예, 역시 이번 장도 막판에 분량이 좀 있어지면서 1시간 내에 채우지 못했네요. 일단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